아, 반갑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아, 목소리가 예. 왜 그래요? 아, 저 감기 걸렸었던 게 좀 나아가는 그 저기라서. 아, 감기 걸리셨어요? 예, 예. 아니, 좋아졌어? 아, 정장 입으셨네요? 예, 다 나왔어요. 앉으세요. 예. 아, 내 애들이 연습이 좀 됐을라나 모르겠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네. 노래 못 부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약간 좀 이제 막 저 노래 보면 진지하지 못한 모습 빠진다거나 그러면 저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요? 저는 네. 노래에 대해서 나도 이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거는 진정성 있게 불러줘야 돼. 그래서 아까 이제 애들 있을 때도 제가 좀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쿠크다슬이 걔 능력 있던 애더라고요. 예? 아까 많이 갈궜잖아요. 예. 쿠크다슬 어제 개인 방송을 제가 봤습니다. 예. 근데 진짜 연습 제일 열심히 하더라고. 그리고 아 진짜로? 걔가 원래 진성으로 지를 때 약간 예. 막 도라에몽 퉁퉁이? 약간 이렇게 좀 막 진성으로 막 이렇게 내뱉는 그런 소리예요. 어. 얘가 고음을 내도 그러니까 이게 가성으로 안 넘어가고 야 이렇게 나오는 소리예요. 어. 그런 소리인데 별로 듣기 안 좋았었는데 그걸 가성으로 바꿔가고 하더라고. 가성으로 바꿔서? 예. 그러다 그래서 물어봤죠. 야 너 어떻게 그걸 가성기를 그렇게 찾아가지고 그렇게 잘했냐 했더니 열심히 자기 연습했다고 하더라고. 쿠크다슬 괜찮아요. 연습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간에 박항규 선배님 평가를 하는 거지만 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박항규 선배님 모셔놓고 장난스러운 분위기. 왜냐면 그분은 음악계에서도 어느 사실 정도 레전드죠. 진짜 올드하지만 올드 가수잖아. 예. 그렇지만 그분에서 탑 진짜 정점이야. 그 올드 그렇죠. 가수 중에서는. 락발라드 가수가 진짜 몇몇 없어요. 김경호 예. 선배님, 예. 박항규 선배님 진짜 몇 분 안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박항규 선배님은 진짜 레전드 아닙니까? 레전드죠. 그분이 오셨을 때 예. 다들 예의를 지키고 그렇죠. 저희 또 선배님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 보컬로서 그렇죠 그렇죠 맞죠. 예, 예. 선배님이기 때문에 진짜 준비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예. 오늘 가장 잘한 분에게 예. 어떤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시죠. 일단은 오늘 만약에 박항규 선배님이 뽑는 1위 네. 1위한테 상금 100만원 아, 플러스 그럼. 오늘 아까 전에 사람들이 좀 이제 애들이 자꾸 술 먹방을 하지. 아 술 먹방 하자. 그 방송을 켜주는 거. 아 좋아요. 술 먹방까지. 예 좋죠 좋죠. 그거를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 애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어 맞죠 괜찮죠 여러분들. 네네. 예. 그 개인적으로 좀 당신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 그 낙수 얘기를 본인 입으로 먼저 얘기하시는 게 예.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 왜? 아 왜냐면은 애들이 또 자기들도 와가지고 무조건 낙수만 바라고 이게 좀 자기들 이미지도 안 좋고 예. 학생들 이미지도 안 좋고 하니까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네가 뭔데요? 씨발.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위에 가 그러니까, 얘기해요. 아, 알았어요. 예. 아 저는 그때 잘 봤습니다 노래 가르치는 거. 아 진짜 잘 가르치고 확실히 노래 컨텐츠는 코트 형이 하는 게 맞아. 예.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역할들을 딱딱 맞춰가지고 약간 네네네. 형님은 형님이 그 보컬 트레이너 만든 그 컨텐츠 하고 그 스토리를 네. 넘겨준다는 거야. 나도 나 또한 같이 해가지고 뭔가 애들끼리 네네. 그 스토리를 또 넘겨주고 좋죠. 약간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느낌? 네. 예. 근데 저차는 안 버리나요? 예? 저차는 뭐예요? 아니 아니요 저걸로 저희 네. 여행 갑니다. 아 여행 가니까? 그러니까 야가다 감성 가성 노가다 감성. 아 그래요? 어. 진짜 꾸미지 않은 어. 노가다 감성. 근데 솔직히 딱 아 근데 고들이 네. 저차 잘 사왔어. 아 감성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열리고 진짜 좋은 차는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만의 감성 그 우리만의 감성 우리만의 약간 그래서 나는 그 조갠터 옆에다 붙이는 것도 사실 예. 뭐 랩핑할 필요 없이 그렇죠 그렇죠 빨간 라이카로 빨간 라카로 그냥 조갠터 이렇게 써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왜 난 또 저 차가 왜 좋냐? 네네네. 우리가 여행 갈 때 이동할 때 이동할 때 거의 다 보면 사람들이 토크가 그 좀 빡세거든. 네네. 잔다거나 피곤하거든. 네네. 근데 저 차는 피곤할 수가 없어요. 계속 차를 끌고 맞지. 고속도로 가는 것만 가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이 승차감이 씨발 족같기 때문에 아니 씨발 저 차 몇 년식이에요? 잠시만 아 저 진짜 97년식이 97년 13만 탔던데 아, 저것도 불화일 수도 있어요. 아, 저거 제외한 곳이 있어. 예, 그러니까 아 진짜 13만 예. 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저거 운전 누가 합니까? 저 일종 소형 일종 그 면허가 있어야 될 텐데. 고도준 이 새끼는 운전을 못 해. 그래서 내가 운전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일종 있어요? 저는 일종이죠. 오, 그래서 이거를 예. 좀 저 차를 타고 뭔가 이동한 연습실에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저거를 타고 여행을 간다든지. 저는 제 바이크 타고 가면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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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같이 타야 됩니다. 아니 무서 바이크보다 더 무서운데요? 같이 예. 타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박명수 선배님 올 텐데 좀 네. 여러분도 차에 좀 예의 좀 차려주세요. 맞아요. 예. 왜냐면 여러분들이 채팅창 다 보시는 분들이
때문에 그쵸. 괜히 약간 싸가지 없는 채팅 뭐 예를 왕규야 노래해봐라 뭐 이런 약간 예. 아니, 난 실례입니다. 난 진짜 사실 연예인분들이 아프리카 나오는 거에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사실 요즘 연예인분들 보면은 철구씨도 알겠지만은 거진 다 이제 트위치 쪽으로 가시는데 그래도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에 정이 있고 좋아하는 BJ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정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기 맞죠 때문에 맞죠. 오늘 같은 경우는 진짜로 여러분들 저희도 열심히 또 준비를 했고 기간은 좀 짧았으나 예 진짜 좀 만족스러운 무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디딜 때 네네.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첫 걸음이야 이게. 네네네. 그래서 좀 이제 좀 뭔가 그래도 연습한 티가 나가지고 잘 준비했구나 네.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오늘 준비한 곡이 바로 이 곡이죠. 롤리나이. 롤리나이. 이 노래가 존나 빡세거든요. 대충 저도 연습한 거 봤습니다. 예. 예. 근데 과연 이 노래를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은 사실 예. 이제 화음을 좀 넣어가지고 하면은 조금 노래가 막 좀 구성지고 막갈지거든요. 예. 근데 아직 저 친구들이 화음까지 들어갈 만한 단계가 아니에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일단 파트를 나눠서 약간 성지합창단 진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파트를 좀 쪼개가지고 했습니다. 예. 어. 아니 혹시 오늘 감기 걸려서 왕규 선배님한테 혹시 노래 한 곡 못 하나요? 아 제가요? 아 왜냐하면 딱 말씀드릴게요. 보컬 트레이너도 뭔가 역량 어떻게 보면 방향구 선배님 딱 봤을 때 아 이 양반은 보컬 트레이너 할 만하다. 그 정도의 노래 실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테스트 저희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같이 천예사랑 듀엣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예, 저음을 조쿠씨가 하시고 어 제가 하면 되죠. 고음을 제가 하고 어 나쁘지 않은데요? 예 진짜 예. 그 후배로서 락발라들 락발 후배로서 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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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네. 애들이 먼저 애들 거 다 한 다음에 네네. 양해를 구해 볼게요. 예 좋습니다.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왕규 성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약간 토크식으로 한 30분 진행을 하고 네. 그냥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토크할 것들이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노래 원래 애들 그걸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아니 성격이 어떠세요? 박왕규 형님을 내가 전혀 그 캐릭터를 몰라갖고 아 좀 솔직히 무서워요. 존나 무서워요. 아 그러니까 머리도 길고 그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눈을 눈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선글라스 계속 끼고 아 진짜로 어. 왜냐면 사람의 눈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는데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약간 뭔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좀 화가 났나? 아닌가 그런 거 전혀 종잡을 수 없는 진짜 예? 제일 피해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뭔데? 만두기도 있고 부배형 얼굴 약간 그 강영욱 씨, 예. 부배 그리고 박왕규 형님 보면은 생긴 게 약간 다들 조금 비슷하거든요. 부배형 관상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아 진짜로. 조심해야 예. 된다. 눈빛이 진짜 아 이제 와가지고 노래했는데 장난하는 거냐 그래 버리면 안 되니까 진짜 예. 그러기 때문에 조금 예 진짜로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당신이 봤을 때 올드 가수 중에 다음번에 또 한 명 진짜 섭외되면 레전드 나는 가수 있나요? 나올 수 있나요? 아 나올 수 있냐 없냐는 아, 진짜 다 던져 볼 거야.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맞잖아. 근데 이제 사실 저희와의 색깔이랑은 달라요. 이제 사실 락발 쪽은 아니잖아 애들이. 예. 예. 근데 이제 올드 가수들이라고 한다면은 옛날에 뭐 김경호 형님 그리고 뭐 플라워라든지 아니면 뭐 이수 아 이수님을 어떻게 아니 이수님은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수님은 조금 예. 좀이고 어 예 고유진 플라워 얀. 고유진 얀 얀이랑 옛날에 그래서 그대는 거 맞아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그분들 지금 뭐 슈가맨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아요? 슈가맨 아니 근데 얀님은 진짜 아예 잠적이야. 슈가맨에서도 그거를 못했어 섭외를. 아니 철구 씨가 근데 진짜 음악에 예? 대한 조예가 깊네. 아 난 진짜 나 음악을 좋아하니까 나는 얀 선배님 노래 많이 듣잖아요 예, 옆에서 예. 바로 울어요. 바로 예. 오열합니다. 아 진짜로요? 어 저는 맨날 들었기 때문에 차 안에서 예. 듣고 그 다음에 어. 당연히 박영규 선배님 노래도 진짜 아, 롤리나이 예, 예. 진짜 좋아하고. 롤리나이. 예. 아 진짜 아니 윤도현 선생님도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왜냐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아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드리면은 다 좋다고 하세요. 근데 예. 회사 측에서 야 누구 야 저기 누구 왔어? 저 이번에 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방송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 좋지 누구야 그랬더니 철구요. 양반 씨발 좀 말을 좀 같지 않아 씨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니 제가 이게 나는 뭐 모르는 거야. 이방이 뭐 씨발 무슨 페루가예요? 하세요. 웃자고 한 얘기고. 웃자고 한 말도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람 어떻게 보는 거야? 네네네. 아니 난 저 궁금한 게 있어. 아니 당신도 만약 여행 같은 거 하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아 좋죠. 아 진짜로? 네네. 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 시골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 이렇게 추운데 그럼 시골에서 약간 그런 감성이잖아요. 그 막 군고구마 이렇게 막 구워 먹고 거기서 이렇게 모자 뭐 저 털모자 같은 거 쓰고. 맞지. 근데 진짜 시골 감성. 근데 나는 그 왜 시골로 가려느냐. 거기서 첫 그 뭐 공연. 아 좋. 아 경로단. 경로단. 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래 시골 가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진짜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아. 약간 불로 놓고 예.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지. 근데 마을 이장님이. 아, 알았어! 알았어요! 아니,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아니, 이승기 알았어요, 앉으세요! 아니, 나도, 아예 예전이랑 좀 달라요. 예, 예. 예전에는 막 사건 좀 많이 저질렀지만. 아, 진짜 오히려 좋아. 진짜 그런 시골에 가서 하는 게. 그래요. 아, 그게 감성만의 감성이 나오죠. 그래. 그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코트 형도 같이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재밌긴 하겠다. 왜냐면 여행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 저도 좋죠. 맨날 바이크 타고 씨발, 그 BMW? 예, 예, 예. 그거 타고 맨날 여행 가더만.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아,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나랄까 봐 있어서 알겠지만. 힐링 할 게 가는 거야? 아, 저는 방송을 지금 13년 차지만 방송을 8개월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쉬니까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제가 형님, 예. 형님은 안 할게. 예. 트레이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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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방송 많이 봤지만 형님, 당신의 어떻게 보면 구세주가 딱 한 명 있어요. 누구요? 바로 형님의 형수님. 예. 그분을 진짜 잘 만났어. 아 진짜요? 당신의 그 악에 어떻게 보면 그걸 정화시켜주는 게 그 정화시켜주는 게 그 형수님이야. 맞아요 맞아요. 너 같은 쓰레기 너 같은 쓰레기를 약간 정화시켜주는 느낌. 그게 그 형수님이에요. 잘하세요 좀. 아 그래요? 제발. 알겠습니다. 예, 아 진짜 맞다. 아니 당신도 이제 새로운 분을 만나서 새로운 이제 보금자리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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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둘이 같이 살아요? 사는 건 아니고 종종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죠. 아, 좀 왕래가 좀 있고. 예. 예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아기 만나가지고. 아 그래요? 아니 그분에 대한 캐릭터를 전혀 몰라가지고. 아 좀 아, 진짜요? 좀 빡세요. 아 빡셉니까? 진짜 빡셉니다. 아니, 그 사람은 그 두서 없이 약간 내지르는 약간 그런 성격이라서 괜히 진짜 만약에 어떤 약간 기분 나쁜 말 한다 바로 반격 들어와요. 아 진짜요? 아, 그 정도야. 예. 좀 싸놨구나. 싸나운 성격이지. 예. 파수님. 자 일단 여러분들 일단 조금만 한 10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고 일단은 애들 네. 잠시만 다 와봐라 그래. 다들 좀 모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왕교사님 오기 전에 뭔가 전화할 게 있으니까. 아 너무 떨린다 근데 진짜. 나도 아 이거 실수하면 난 괜히 말 실수할까봐. 말 실수를 왜 해? 아니 예를 들면 막 실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질문하더라도 뭔가 신뢰되는 질문일까. 아 이게 신뢰일까봐. 표정이 이제 썩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빨리 빨리 와 캐릭터 잘 모르니까 에헴 자 일자로 서봐요 일자로 서봐 자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왕규 선배님이 오십니다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진짜 웃거나 봐봐 아니 또 나요 막 웃지마 진지하게 하세요 아니 웃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니, 노래 근데. 지금은 괜찮잖아요. 아 지금은 돼. 마음껏 웃어. 근데 노래 부를 때 웃는다. 그치. 이거는 선배님이 왜냐면 음악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야. 방금이나 치면 네. 음악을 지금 40년, 30년 동안 한 사람이야. 그치. 노래를 장난스럽게 본다. 와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럼. 이게 뭐 개그 하려고 나를 불렀나? 그니까. 기분 나쁠 수 있어. 이게 진짜 자괴감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 인터넷 방송 자주 나오시는 분도 아닌데. 그래! 그분은 이제 사실 뭐 불의 명곡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방송사에서 나오시는 분인데. 나는 가수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인터넷 방송 나왔는데 애들이 막 롤리나이 하면서 막 피식되거나 막 가사 틀리거나 음정 안 맞거나 이래버리면은. 그렇죠. 그쵸.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오늘 1, 2등을 뽑는다 했잖아. 네네. 근데 솔직히 노래 실력으로만 하면 당연히 감성유진이 1등이야 무조건. 그렇죠. 맞지? 그래서 우리 선배님한테도 딱 이렇게 말할 거야. 네. 누가 잘 어떻게 보면 그 감성에 맞게 잘 불렀는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그 감성에 맞게 그 잘 녹아들었는가. 그냥 이런 식으로 1, 2등을 뽑는 게 맞아. 맞아요. 네. 맞잖아. 점을 부르더라도 고음을 부르더라도 누가 좀 더. 그래서 오늘 진짜 왕규 선배님 오면 예의를 차리세요. 네. 아시겠어요? 네. 네? 아 연습을 잘했어? 네.
확실해? 네. 네. 가사 숙제 안 돼 있는 사람. 가사 숙제는 다 안 돼 있습니다. 뭐? 가사 숙제가 안 돼 있다고? 아 외우지 못했어요. 어? 아 외워야. 아니 당연히 아 잠깐만. 네. 이거. 네. 아 지금 저는 외웠는데요. 박차야 주둥아리 여매요. 조금만. 잠시만 야 이 파트 불러봐봐. 불러봐 3, 2, 1. 아 이러니까 못. 아 야! 아니 가사를. 아 근데 잠깐만 이거는 너네가 좀 문제야 이거는. 나 웬만하면 나도 내가 가르칠 때도 싫은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외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 불러봐. 아니지. 잘한 줄 알면서도 아닌데. 아씨. 이름씨 너 불러봐. 첫 파트니까 예 네, 처음에 들어갈 때 누구부터 들어가죠? 담비 씨부터죠. 네. 담비가 한번 해봐요. 이런 시간엔 더 그리워 홀로 남은 그 손. 아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와. 왜냐하면 너네 다 같이 부르면서 자기 파트는 몇 손절 없어 맞잖아. 아니 이게 개인곡도 아니고 한 곡을 갖다가 다들 파트 쪼개 갖고 하는 거면은 외울 소절은 사실 진짜 네 줄밖에 안 돼요. 네다섯 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거를 안 해요. 아 근데 제가 이런 말 좀 드리고 싶어요. 방송 켜졌기 때문에 때리지 못해요. 맞잖아. 난리 나서 아니 아니 거예요. 안 돼. 때리지 못해요. 하지만 식폭행을 할 수 있어요. 식폭행이요? 식폭행을 할 수 있다고요. 식폭행이... 아니 진짜로 아니 진짜 너네. 예. 아 내가 막 손 올리고 막 빠바 때문에 난리 나잖아. 그렇죠. 근데 그를 못 하더라도. 식폭행을 할 수 있다. 벌레를 좀 먹일까? 아, 아니,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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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자리 아니고, 그니까, 가사 숙제가 안 돼 있는 거면 아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네 잘못이야, 이거. 그래! 아니, 방금을 떠나갖고 너네 잘못이야. 다음 누구야, 다음 파트 누구야? 너 다음 누구야? 저 다음 언니. 해봐. 야! 어, 너 안 해, 그 다음에. 왜 넌 그때 널 몰랐을까? 그게 뭐지? 다자리. 해봐. 왜 넌 날 그때 떠났을까? 왜 넌 날 그때 떠났을까? 아니 진짜 왜 그래요 정말! 이거 아니 씨발 진짜 아니 가사 숙제가 아니야. 너 너네 빨리 가서 가사 숙제해 와. 너네 빨리 숙제해 와. 빨리 가사 빨리 어. 빨리 가서 가사 숙제해. 아니 이것들 어린이집도 아니고 씨발 니가 잘못한 씨발 니가 뭐 하는데요? 아니 난 진짜 가르칠 만큼 가르쳤어요. 애들 저게 아니 근데 초면에 그리고 막 쌍욕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가르치고 애들끼리 좀 연습하라고 했는데 이틀의 시간이 있었는데 애들이 안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 아니 예. 이게 솔직히 가르쳤는데 뭐 앨범이 들면서 이거부터가 말이 안 돼. 그렇지 박항규 형님 진짜 이거 좀 성나가지. 아, 맞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야 너네 빨리 외워야겠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여기 틀어줄 텐데 이게 노래 가사를 보면서 노래하면 감정이 별로 없어. 알죠? 나는 눈 감고 불러 로리나이. 나는 여러분들 내가 부르지 않는데 나 로리나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사 다 안다고. 이거 아 손바닥에다 좀 쓰는 것도 좀 그럴라. 아니야. 아 저는 알죠 여러분들.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이 곡을 한다는 순간 저는 다 외웠습니다. 왜냐 대표기 때문에 실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좋아요. 떠난 줄 알면서도 우 자꾸 떠오르는 너 바로 안 해. 왜 넌 날 왜 그때 날 떠났을까. 자 알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나도 안다니까 지금. 저도 알아요. 빨리 숙제를 하고 아 이거를 그러면은 프롬프트처럼 여기 위에다가 알송 가사를 이렇게가 좀 띄워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얘들이 봐야 되니까. 와 가사 숙제 안 될 줄은 몰랐네. 가사 아니 그 당신이 말. 아니 나 너무 기본인 거라서 너무 기본인데. 아니 그렇잖아 가사 숙제 해와 이건 좀 에바잖아. 어. 좋다. 예? 예? 지금 밖에 도착하죠. 아 벌써 왔어요? 잠시만 아 일단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애들이 그래도 좀 연습을 하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 시청자분들도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단체 벌칙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만약에 가사 숙제 빨리 해야 되더라. 어 예의에 너무 어긋나는 거지. 왜냐면 이런 얘기 나오죠. 다관계 불러놓고 저게 뭐 하는 거냐. 장난하는 거냐. 여러분들 우리는 장난스럽게 개그 이런 게 아니야. 맞죠. 자 일단 여러분들 왔다니까 잠시만요.
일단 쟤네들 아니,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 쟤네들 지금 외워야 돼. 맞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일단 왕규 선배님이 왔다 그러니까 예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내가 인사드려야 되나? 일단 인사만 하고 잠시만 예 잠시만요. 아. 선마미가 나갔어? 이거 만약에 오늘 잘못했다. 당신도 벌칙 받아야 돼. 원래 보컬 트레이너가 시도 판단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난 대표야. 이빨 또 삭발. 아니 삭발 아니야. 아 삭발 아니야? 아니야 어. 이거 정신 차려야 돼. 우란이 가서 5분 있어 갑니다. 우란이 갑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저 오시거든요. 아 근데 내가 진짜 존경하는 선배님이라서 뭔가 한 마리의 늑대 같은 느낌? 그쵸. 한 마리의 호랑이 같은 느낌은 이제 너 고독하고 어 에이. 고독하고 뭔가 사납고 자기의 길을 가는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어 표범이 어 표범 같은 거. 자, 음악 외길 인생. 오늘 만약에 족 같은 거 나온다 그러면 딱 좋다. 바로 스트레스 타고 바로 갑니다. 진짜로. 자 오셨어? 네. 자 일단 지금 지도 판단 좀 하고 있어. 애들 좀 불러서 잠시만 마지막으로. 자 너네 다 들어와. 나 저기 왕 그 선배님한테 좀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다들 들어오세요. 다 들어와봐. 다 들어와봐. 빨리. 연습이 안 되냐 씨. 의자들 갖다가 피고 일단 다들 앉으세요. 가사들은 가사들 어딨어? 가져가요? 어, 가져와야 돼. 가져오고 아까 근데 다들 맞춰봤잖아. 한 세네 번 불렀었다며. 네. 근데 그걸 가사를 보고 있었을 때 없었고. 네. 아니 유준아, 너는 그 활동을 좀 했잖아, 음악 활동을. 가사 숙지하는 거 기분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진짜로. 죄송합니다. 아, 나 진짜 정말 쓴소리 하기 싫은데. 빨리 좀 더 본인들 가사 좀 외우고 아까 연습했던 대로만 나오면 되니까 어 Let's get it. 속으로 연습해. 일단 여기서 노래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왜냐면은 어 근데 입에 좀 익으면은 어 굳이 안 해와도 연습해 빨리. 아리엘 정신 나갔어 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어 유성이 안 해도 돼? 괜찮아? 외웠어? 유선이는 외웠대 여러분들. 어. 저도 외웠어요. 외웠어? 네.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 같이 부르는 부분에서 어 그거 다 크게 불러줘야 돼. 거기 가사 그냥 뭐 옆에서 누가 하니까 그냥 입만 뻥긋뻥긋 거리 그러면 안 돼. 네. 나 그거 다 잡을 거야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도 우리 으랑이 입수시킬 거야. 네? 어. 아니 나 내가 나도 으랑이 입수시킨데 너네 잘 못하면은 아, 내가 대표로 간다. 지금 감기 걸려 가 알잖아. 아 네. 어. 너네 좀 열심히 좀 해줘야 돼 진짜로. 각자 한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때 한 여섯 줄 길어야 여섯 줄이야. 그걸 못 외운 거야. 미쳐버리겠네. 여기 제일 못한 사람은 제가 한 명 데려갈게요 여러분들. 나 혼자 삭발할 수, 나 혼자 저 벌칙할 수 없지. 당첨? 어? 다슬이 왜? 저요? 어 저 가, 가요? 어? 아니 그 간 게 아니라 너네가 발전된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거지. 아, 발전되면 안 끌고 가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가사를 틀린다? 이건 진짜 아니야. 어 어 자 어떻게 써줘. 아 지금 자
잘해야 된다. 알겠지?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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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경험이야.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준비하고 있어. 자, 오케이. 자, 잘 말했어? 잘 말했어. 가슴 숙제 하고. 다, 자, 자기 파트 다 그거 해. 자기 그만 신경 써. 어? 나 또. 아, 나 또, 나 또. 알았어. 나 또, 나 또, 나 또. 자, 일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예? 아닌데. 예. 아리엘 정신결정 같은 거 아니야? 안 씨발 존나 아, 뭐라는 거야 뭔 상황인지 모르겠어. 계속 아니, 웃고 있어 이렇게. 예? 싱글싱글 웃고 있어. 아니 분위기 파악을 못해 쟤. 아 나 저런 캐릭터 처음이야. 아니 조금이라도 잠시만 저 심하죠. 제가 창기호 갈게요. 아, 너무 어깨가 올라갔어. 지가 아니 뭐 킬리에 킬리에 리더는 뭔가 민심이 너무 좋으니까 나도 건들지를 못하겠어. 아니, 내가 킬리에 킬리에 리더가 뭔데 존나 올까.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깨를 내려줘야 돼. 기가 아, 진짜 어깨 좀 네가 내려야 돼. 아, 내가 내려면 되고 진짜. 저도 겁나고요. 어. 아니 지금 민심 워낙 좋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어깨 내릴게요. 자 일단 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의 사랑. 그렇죠. 아 진짜 영광이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자 이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거 중앙에 앉자. 안 옆에서 여기 앉으시고 자. 자 일단은 박강규 선배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예 선배. 예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노래를 한 따가리 해가지고 저도 이제 앨범 내 가수이기 때문에 저도 진짜 어릴 때 선배님의 노래를 듣고 막 천년의 사랑 이거를 듣고 많이 자랐거든요. 선배. 아 제가 그러면 그 성님. 왕규 성님. 성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로리나이. 그 다음에 천년의 사랑. 그다음 비밀. 와. 진짜 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중학교 때부터 아니 저게 예. 정신이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또, 근데 왜 삭발했어 또? 예? 아니 그러니까 정신을 무정하기 위해서 삭발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삭발 얘기하니까 아니, 잠깐만. 예? 당신 나하고 약속한 거 지키고 있어요? 어, 무슨 약속? 아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냐면 문제를 일으키는 아 당연하죠! 이제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근데 사고 치면 손절한다 그랬는데. 아야, 자 사고 치고 진짜 일도 없어요. 사고 친 거 일도 없습니다. 사고 친 거 일도 없어요. 지금 예, 그냥 좀 나가봐야 돼. 아니야, 사고 안 쳤어. 사고 안 쳤습니다. 사고 안 쳤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굉장히 좀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클린하게 살고 예, 클린하게 기사 단계 안 떴고 예, 클린하게. 그래서 오늘 또 콘텐츠가 뭐냐. 저희가 노래 엔터를 잘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레전드 가수 또 이제 로리나이 네. 근데 또 박강규 선배님 진짜 이건 그 양해를 좀 부탁드렸는데 또 나와준다 해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예. 사실 예. 뭐 이미 지금 공개됐잖아요. 예예. 예. 그 철간봉. 예예예. 예. 철간봉의 제가 그 주제곡을 그렇죠. 예. 예. 했는데 예. 조건이 그거였잖아. 그렇죠. 사고 치지 말고. 사고 안 치게. 예예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방송에서 막말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어, 예, 예, 예. 괜찮은데 예, 예. 뭐 그건 당신 스타일이잖아. 어 예예 예. 근데 대국민 사고 치면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아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거 맞잖아. 맞아요. 사고 친 거 대국민 사고 친 거 없어요. 아 진짜로. 진짜? 예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대국민 사고 친 거는 없어요. 분명히 대국민 사고 치면 예, 예. 그 음원은 그냥 파기.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으니까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또 제일 존경하는 선배 또 박강규. 어 왜 자꾸 선배? 저 아 그 입에 붙어가 아 그 성님 박강규 성님을 또 모셔놓고 이런 콘텐츠 하는 게 너무 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또 이제 저희 조개토 오늘 메인 컨텐츠 하기 전에 또 이제 왜냐면 또 아프리카 방송에는 거의 처음이세요 맞죠? 그쵸. 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어, 예전에 나오신 적 있어요? 예전 그러니까 저희 드러머 형도 예, 예. 아프리카 방송을 하고 계셔가지고 아, 아 예전에 아뮤소에 예, 나오셨었어요. 예, 아뮤소에 나왔어요? 예예 예. 예, 예. 어. 그 드럼 치시는 그 부활의 예 그 아 그거는 공방이었잖아요. 개인 방송에 나온 거 처음 개인 아니에요? 방송도 개인 하고 계세요. 방송이요, 개인 아 방송. 진짜로? 그분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셨는데 아니, 저작권 아니, 문제 때문에 원래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하셨고 아, 와. 아, 예. 아 그래.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어 이게? 예? 아 이제 기다리다가 예예. 예. 아 택신이 예예. 예. 택신. 택신이. 택신이 지금 개 발리는 걸 보고 와가지고 아! 또 아~ 택신의 열혈 팬이세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아니 왜 근데 스타에 그렇게 열이 깊으신지
나도 당신 스타 아니면 안 봤어. 아, 그렇게 나니까 스타가 무슨 어떻게 연관이 있으시길래? 왜냐면 스타리그 헌정곡도 그 내셨잖아요. 네. 그리고 스타가 어떻게 보면 계속 택신님의 방송 맨날 보면서 진짜 열혈 팬이세요. 그렇죠. 예전에 대단했죠. 그래서 뭔가 연이 뭔가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는지. 아니 스타 때문에 그냥 목숨 부지한 거예요. 스타 때문에 목숨을 부지했다고요? 네. 왜요? 아 왜냐면 그. 소속사 예. 항상 문제가 많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좀 뭐 소속사하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예. 그냥 뭐 손발 다 잘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때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를 보시고 그때 이제 원래는 이제 98년 뭐 99년 그때 이제 친구들이 하길래 예. 그때는 그냥 관심이 크게 있진 않았는데 네네. 너무 힘든 시기 때 스타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아, 네네. 그 음악이 다 락이야. 예, 예. 스타 뭐 저기 뭐 온게임 내 스타리그나 오픈곡이라든지 네. 이런 곡들이 테마곡들이 전부 다 락으로 돼 있잖아요. 어, 예, 예. 예. 그래서 그 딱 보고 있는데, 오이씨, 뭐야 음악 방송보다 낫잖아. 아. 막 해서 이제 계속 보다가 거기서 갑자기 그 코가 오똑한 친구를 보고. 아. 거기서 이렇게. 예. 그때부터 이제 팬이 되셨군요. 예. 매료가 돼가지고. 근데 오늘 또. 아니 왜 택신 왜 그 캐리어 왜 뽑는 거야? 아니 와 근데 진짜 열혈 팬이다. 그 대기하고 있는 와중에 김태경 방송을 보신 거예요? 예. 네, 근데 또 하필이면 또 벌처에 털려가지고 프로브 털려가지고 아 또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아 정말 죄송한데 이런 말 좀 알아 잘 알아. 그러니까 벌처를 닮았다 그 네. 타고 있는 그 사람. 네. 아, 이거 비하가 아니라, 아, 그러니까 닮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네. 아, 나도 그 짤 봤어.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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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봐도 비슷하더라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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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아니, 벌처가 썸드라이온.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토크를 좀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 여러 가지 또 박용규 성님의 또 업적 같은 걸 하면서 아, 그 자연스럽게 아, 토크를 좀 하려고. 박용규. 아, 박용규. 예, 예, 박용규. 이 친구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김태경하고 박용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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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보면서 같이 약간 토크한다는 느낌. 예.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야.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박용규. 예. 자, 90. 73년생 음력 73년생 예, 호서 예술 실용 전문 학교로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소속 중퇴했어. 예? 중퇴하셨구나. 아, 중퇴를 하셨나요? 예, 예. 아, 그리고 소속 그룹 부활. 와, 부활하면 또 우리나라의 최 정말 그 최고의 락 그룹이죠. 혹시 몇 대 예. 그거? 저 이제 96년에 들어갔으니까. 와, 96년이요? 네, 그때 부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아, 네. 와. 가끔 음악 프로그램에서 김태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예. 둘의 그 인연이 정말 그 미군의 그 클럽에서 한 클럽에서 이렇게 알게 되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소리 듣고 김태원님께서 와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있다니 진짜요? 잠깐 머리 좀 들이밀지 마. 죄송합니다. 폭이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예. 와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박한규님 이제 섭외하는 그런 과정을 딱 들었었는데. 정말 레전드였어요 그때는. 소름이 지금도 얘기하면서 막 소름이 돋네요 진짜. 아 그때 되면 진짜 어릴 때잖아요. 네. 24살. 근데 원래 가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 비슷했어요. 아 예. 그냥 할 게 없어가지고. 선배라고 불러. 아 예 선배님 예. 아 그냥 뭐 이미 중3 때 학업은 때려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그때 이제 공부의 연을 때려쳤죠 중3 때.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예, 저는 고1 때. 고1 때. 아, 그때 이제 딱 놓고. 고1때 17살 때부터 이제 밴드 해서 하다가 이제 뭐 군대 갔다 오고 아 그때 굉장히 왜소하셨어요. 어 알죠. 네. 저도 알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게 부활 그룹 제가 또 부활 또 아는 사람 있거든요. 네. 그 제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분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 김동명이라고. 아, 동명. 아. 네? 어, 아세요? 아 당연히 알지. 아, 아, 예, 왜냐면 예, 가수가 바뀌니까. 아, 그렇죠. 아, 예. 아 죄송합니다. 그 혹시나 그건 알고 술 먹었어? 아, 자, 술 한 번, 담배를 폈는데 술 한 번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와, 부활. 진짜 부활은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데뷔 이전 활동. 와, 이때가 진짜. 송탄 미군 무대에서. 예. 아, 이때가 94년이네. 94년도. 진짜,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진짜 올드 가수라 하죠. 예. 몇 년생이죠? 저는 89년생입니다. 89년생. 예예예. 예, 예. 아, 5살, 6살 때는 저때가. 어, 부활 제 5대 보컬로 데뷔. 와, 김제이의 부활 탈퇴 이후 당시 김태원은 부활 보컬을 뽑으려
오디션을 열었고 1500명을 봤는데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거. 네네네. 그렇다고 목소리를 딱 듣고 혹시 캐스팅이 되신 거예요? 그때 어떤 곡이었죠? 그때 뭐 그냥 저 당시에는 예. 다 외국 곡만 불렀어요. 외국, 외국 곡? 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미국 클럽에서 활동해야 되니까 네네. 레제플린 같은 팀. 아 레제플린 알죠. 예. 그리고 이제 철규 씨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예, 인재범? 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음악들만 좀 했고 그 와중에 이제 태원 형님하고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된 거죠. 아, 또 이제 박항규 선배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 바로 롤리 나이. 롤리 나이. 와 이거 잠시 살짝만 들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저 당시에 저런 노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편하게 부르시고 혹시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저기서 저 시대 때 방규 선배님 목소리가 약간 청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성대 결절 이런 것도 많이 성대 결절은 없었고 예. 그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성대 결절이라고 아 네네 아, 관리를 안 해가지고 아 관리 목이 좀 갔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근데 저 때도 계속 나 저 목소리 너무 싫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고음을 내야 락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네네. 그 당신 비슷하다는 그 오지 오스본 예예. 그 악마 같은 소리. 예, 악마 같은 소리. 네. 그러게 너무 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허스키하게 만들려고 낮게. 낮게. 와 이런 것도 진짜 워낙 하이톤이셨었던 거죠. 아 예. 미성을 좀 싫어하셨구나. 그렇죠. 이제 굉장히 좀 걸걸한 소리나 이런 예. 땡빙 있는 그런 소리. 근데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의 탈퇴, 생활고를 아. 부활 탈퇴. 아 저 때 예. 태원 형님도 인정하시는데 예. 저 때 연봉이 200 200억? 에이씨. 아니 아니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연봉이 200만 원이요? 네. 아니 그래도 천년에 살아 론이 나이. 아니 저 부활 때는 론이 나이. 예 론이 나이. 근데 그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내가 그때 이제 우리 철간봉 할 때 내가 예. 여기 스타리그 헌정곡 하나 만들고 있다 그러지. 예예.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ASL에서 안 써줬더라도 네네. 당신들이 개최하면 내가 기증을 할게. 예, 아 맞죠 맞죠 그런 말도 하셨어요. 공짜로. 이유가 뭐냐면 이거 공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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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특히 이제 뭐 좀 뭐 보이밴드나 예.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제 아이돌 쪽으로 뽑히는 밴드들 예. 이런 밴드 아니면 음악만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밴드가. 아. 그러니까 아니 당시 그 론앤아이 성공했는데 무슨 연봉 200이 어디서 약을 팔어 이러는데 그. 아니 근데 회사에서 정산해 주는 그렇죠. 아, 전혀 없었나 봐요. 정산 뭐가 할 게 없어요. 아. 아니 말이 안 돼. 왜냐면 대원장님은 그 행사라고 하잖아요. 예예 예. 그러니까 어디 뭐 초청 가 가지고 초대 받아서 행사를 뛰면 그 당시에 또 현금을 주거든. 현금. 그쵸, 예. 그렇죠. 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 원을 줬다. 예. 그러면 멤버가 4명이잖아요. 예. 25만 원씩 나눠 먹는다. 25만 원씩 나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25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그 행사가 밴드는 섭외를 잘 안 해요. 그 당시에. 아~ 그러니까 그런 행사가 론리 나이트 할 때 두 개 1년에 1년에 두 개요? 네. 너무 힘들었겠다. 아니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왜냐 박완규 하면 이름 있는 진짜 보컬이고 돈을 그렇죠. 많이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지만 부활인데. 네네 이렇게 모르는 부분도 진짜 많네. 예예. 예. 아 근데 삶 다 놀래네 진짜로. 아니 뭐 예 요즘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 뭐 표준 계약서니 뭐 이런 게 예, 나와요. 예 맞죠 맞죠. 근데 저 때는 그런 게 저 없었고 그리고 계약이고 나발이고 간에 밴드는 섭외를 안 해. 아 밴드로 섭외를 네. 안 한다. 그러니까 내 지금 후배들 그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클럽에서 공연하는 친구들은
두당 5,000원 정도 받는데. 와 이건 두당 5,000원이요? 네. 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클럽에서 이제 공연을 하면 이제 클럽에서 기획을 하잖아요. 예. 기획을 하면 딱 간단 말이야. 근데 클럽에 딱 가면 이제 클럽에서도 공연을 열어주니까 이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예. 그럼 밴드당 어떤 팀은 30,000원. 와. 그게 5인조야. 나는 먹어야 되네 또. 당연하죠. 와. 네, 그래서 내가 우리 후배들이 이 스타리그 같은 경우에 오프닝 음악 같은 경우를 예. 뭐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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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후배들하고 곡을 만들어서. 줄 테니까 좀 틀어 인간아 당신 아, 예. 와가지고 머리나 깎지 말고 아니 나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왜냐면 그 왕교수님은 약간 이런 말 락하는 사람들 머리를 기른다 헤드뱅잉 하기 위해서 막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 혹시 왕교수님은 아니 선배님은 혹시 머리 안 자르시는 이유가 나도 한번 삭발을 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언제 2006년 말쯤에 그러니까 아. 그때가 2000 그러니까 부활이 저 생활고 예, 예, 예. 부활 탈 때 돼 있잖아. 어, 네네네네. 그래서 나갔어요. 태현 형님한테 형 저 진짜 애 둘 키우는데 힘들어가지고 아. 돈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솔로 나왔어. 네. 그래서 부른 게 천년의 사랑. 예. 와. 불렀는데 안 좋아. 아, 예, 아, 저도 천년의 사랑만 들으면 저는 그리고 여기다 대고 소리 좀. 아, 예, 죄송합니다. 잠깐 저 저 전면에 나가. 아, 귀 나갈 것 같아. 아, 예. 그거 불렀는데. 그 거기부터 더 힘들어졌어. 왜요? 이제 이거는 확실히 이제 계약서 문제죠. 아, 그러니까 참 노래 부르니까 아티스트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만 이제 쫓다 보니까 그런 계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진짜 네. 박강규라는 이름을 모를 수는 있어도 천년의 사랑 노래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노래를 하는 사람, 그런 그렇죠. 사람이며. 예. 락 발라드계 어떤 바이블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바이블. 정말 부활이 어떤 그룹입니까? 우리나라 락 불모지였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진짜 락이라는 그 음악 장르를 가지고 꾸준하게 외길. 아, 나 진짜 이 부활의 노래만 들으면 너무 세련되고 언제 들어도 그 딱 감성이 쫙 젖어요. 와. 그러니까 우리 태원 형이 예. 부활 탈퇴할 때 제가 예. 생활고로 탈퇴. 했는데 딱 나갈 때 태원 형이 야 너는. 아직 세상을 너무 몰라. 세상을 모른다. 아, 세상 모르니까 너 예. 나가면은 이용당한다. 아, 너 더 배워야 된다. 라고 했는데 아 저는 또 팀 나간다니까 예. 저한테 악담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너 나가서 뭐 대봐 이 새끼야. 막 이런 아. 생각을. 그런데 태원 형이 딱 예언한 지 1년 만에 예. 그런 일이 생겨나기 어 진짜요? 어떻게 대 선배님이니까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 리더라기보다는 형으로서 이제 한마디 해주는 거. 왜냐면 조언을. 예, 그쵸. 아주 개 털렸지 뭐. 아~ 그러니까 세상에 개 털려가지고 어 천년의 사랑이 히트했는지도 몰랐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때는 이제 월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 아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진짜 나 저는 또 이제 가수시고 저는 또 BJ겠지만 BJ 중에 또 제 후배가 저를 홍대보사 따라하거나 예.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그쵸. 약간 후배분들이 약간 첫눈의 사랑을 부르면 약간 어떤 감정을 좀 느끼시나요? 리메이크가 엄청났잖아요. 예. 이영현 씨도 그렇고 진짜 와, 영현이도 부르고 승현이도 부르고 예. 막 그랬는데 첫눈의 사랑은 어제도 부르고 왔어요. 어제도 부르시고 왔다고요? 어제 그러니까 군부대 행사. 아. 아니 저기 당신이 만약에 예. 군대라면 예. 나를 부르겠어? 아 저는 근데 안 부르죠 사실. 왜냐면 이제 그 군부대는 예. 아무래도 특성 아이돌 그러니까 여성 여자 아이돌. 아니 나 빼고 다야. 아. 아니 머리도 좀 기르시고 약간 뒷모습 한번. 여성. 아니 당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 죄송합니다. 예예. 그리고 또 엔딩이야. 엔딩이에요? 아, 군부대. 아 근데 앞에서 다 띄워놓고 정말 군부대에서 다 흥이 올랐는데 갑자기 자 다음 가수 마지막 파이널 무대 박강규 천년의 사랑 하면 아니 근데 아니죠 아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런데, 아 그런데 네. 그런데 너무 좋아해요 당연하죠 아, 그쵸 천년의 사랑 부르죠 아, 난 진짜 난 진짜 바로 갈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 론니라이트 부르고 천년의 사랑도 불렀어요 야 론니라이트 97년생 예 천년의 사랑이 99년생인데 네.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 군인 후배들이 2002년생,
2003년생. 그쵸. 노래가 노래보다도 노래가 오히려 더 연식이 더 오래된 그런 거죠. 다 하나씩 불러주는데 고맙더라고요. 근데 천변의 사랑은 아직도 좀 부를 때 좀 힘드신가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 그 PTSD가 있어가지고. 와. 천변의 사랑 활동할 때 얼굴 보면 얼굴이 썩어 있어. 그러니까 딱 이대로 널 보낼 수는 없다. 머릿속에는 가사가 있는 게 아니야. 아픔, 기억. 아니야. 아, 그 당시에 기저귀, 분유. 아 너무 봐봐, 너무 현실에 와닿는 얘기라서. 아 진짜 애가 두 명, 아니 생각해봐요. 당신이 왜 와? 들어봐, 아니 들어봐. 아니 들어봐. 애가 둘이야, 둘인데.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정말 음악이 얼마나 배고프게 그렇게 음악을 했습니까? 방한규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딴 거 아 좀 더러운 게 뭐냐면 예. 밖에서는 히트를 했대. 어 맞죠 맞죠. 히트죠. 완전히 히트죠. 히트를 했대. 예. 그럼 밖에 나가면 뭘 사람들이 야, 반응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히트 했으니까 뭐 좀 사라. 오. 차비가 없어. 이런 이씨. 아니 나 욕나올 뻔했네. 아니. 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로 인해가지고 돈을 그쵸. 많이 벌었죠. 그리고 화려한 무대 위에 네. 그 박완규님의 모습만 봤었는데 가수로서 성공했구나. 이야. 이런 모습만 봤었는데 정말 그 실상은 그렇죠. 너무나도 참 근데, 예. 와 솔로 활동 연예인 예. 얼굴 썩은 거 봤죠. 아 이때부터 이제 생활고를 많이 겪으셨군요. 아 저 때는 이제 최악으로 이제 갈 때죠. 아 개썩었네 진짜. 아, 천년의 사랑. 이때. 아, 이거 좀 들어봅시다. 어, 살짝 들어봅시다. 와. 아니, 근데 이런 방송 출연하시면. 출연료 그래도 출연료가 진짜. 많이. 없어. 출연료가 안 준다고요? 예. 아니, 그니까. 그. 철구 씨는 이제 아프리카 방송만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니까. 이 가수가 어떤 음악 프로그램 나간다 하면 돈을 벌러 나가는 게 아니고요. 돈을 쓸어 나가는 거예요. 돈을 쓰러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돼요. 방송에 나가려면. 아 돈을? 예, 네, 방송에 나가서 이 많은 대중들이 보시면 그 다음에 음반이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뭐 콘서트나 행사를 다니려고 하는 거지. 방송 나가, 오 방송에 그렇게 나왔는데 왜 돈을 못 벌어? 방송에 나갈 때마다 적자야. 와 이거는 몰랐네. 야, 아, 진짜 회사에서 뭐 식대 같은 것도 안 났나요? 식대 같은 것도 없었나요? 김밥 한 줄이라도 뭐 이렇게 김밥 아니 김밥 한 땅에 뭐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 식대에도 안 나와 아니 식대는 나 밥은 밥은 좀 아, 밥은 줄 밥은 먹었다 아 너 밥은 먹어 아 너무 마르셔가지고 그건 노예죠 이 양반아 예예 밥은 막 예. 아니 방송 수준이 왜 이래 아니 미안다 미안다 뭐 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예의 차리세요 아 진짜 너무 마르셨어갖고 아 식사도 많이 못하시고 와 부활가의 콜라보 아 그러니까 와. 저게 요게 예. 이게 이제 아까 철구 씨가 얘기한 비밀이라는 곡인데 비밀 저 때가 이제 다 완전 다 무너졌을 때요. 다 무너지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니까 목도 다 나가가지고 예.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땠냐면 평소에 말할 때 목소리가 이랬어요. 아 저게 이제 2011년 예. 1월에 발표가 됐는데. 예. 녹음을 2010년 12월에 했거든요. 예. 근데 저거 할 때 태원 형님이 갑자기 태원 형님이 그때 뭐 하고 계셨냐면 남자의 자격 위대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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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되고 계실 때였죠. 아니 뭐 하늘 천상계 어 천상계 당신 뭐 나라일 때 극락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맞죠 맞죠 예 최장정기를 달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태원 형이 저는 그때 가수를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었다고요? 네. 왜냐면 나가서 노래 부를 때가 미사리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도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내 스스로 무대를 못 쓰겠는 거야. 근데 그때 태원 형님 갑자기 야 너 형하고 노래 하나 하자. 아 진짜 고마웠겠다. 맞죠? 아 너무 감사한데 예. 저에게는 큰 형님이시기도 하지만 스승님이에요. 스승님이요? 예, 음악 스승님. 그러니까 언더에 있다가 태원 형님 이제 메인스트림에 딱 왔을 때 음악을 가르쳐주고 예. 이끌어주신 큰형님이자 스승인데 스승한테는 거짓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형님 저 목소리 이제 안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좀 잘난 척 좀 하십시오. 아 예예 예. 하죠. 마음껏 다 줘도 됩니다. 태원 형님이 야 천하의 방언류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러면 뭐 예전보다 좀 안 나오나 보네. 근데 진짜 목소리 천년의 사랑 1절도 못 불렀어요. 몸이 너무 나가지고 2010년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 가수는 이제 못하겠다 했는데 태원 형님이 아이 그냥 와 노래 보내줄 테니까 연습해서 와 그래가지고 녹음실 갔는데 비밀 녹음하러 아 그때 비밀이 나온 거군요. 예. 근데 태원 형님이 야 준비됐냐 그래가지고 심장 아 저 노래 아 이게 들어가 그래가지고 부스 안에 들어와서 딱 녹음하는데 태원 형님이 거기서 확인하신 거예요. 아 얘가 진짜 목이 갔구나. 아 목이 안 좋구나. 그때 이제 아셨겠네요. 그러니까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밀처럼 게 잠깐 스톱 이러시더니 잠깐만 기다려 그러더니 회의를 하러 가시더라고. 아, 아 그래, 그때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아니 안 되겠다 아, 잘리겠다 아,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한 시간 회의를 하고 오시더라고. 오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시면서 예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 오! 어? 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들어가래요. 그래. 형님 그 확인하셨잖아요, 그치?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첫 가사가 빈 의자와 마주 여기인데 들어가서 빈 의자와 끝. 아 쪼개서 쪼개서. 아 쪼개서 하셨구나. 저는 다이렉트로 하거든요, 연주자고 할 때 한 방에. 아니 이게 원테이크로? 저는 원. 아, 아니야, 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원테이크로 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저 표현이 있어요. 아 예예 예. 진짜 너덜너덜이야. 아 너덜 아, 제 노래 들어보셨잖아요. 예예 예. 너덜너덜. 네. 예. 진짜 짜짓기를 다 한 거예요. 아. 빈 의자와 끝 마주 안 끝 좌석 끝. 네. 이렇게 해서 그걸 아 형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노래가 들어가 집에 가. 그러니까 다 시킨 대로 해서 했어요. 근데 너무 죄송하니까 이제 형이 다 만들어 놓을 테니까 가서 저기 쉬면서 노래 다 외우고 연습해 놔 몸 관리하고 하시면서 돈까지 주시더라고요. 와. 그 당시가 이제 몇 년도에 얼마 정도? 2010년에 그러니까 형님은 안 주셔도 되는데 네. 동생이 노래를 불렀으니까 가창료로 500만원을 주시더라고요. 와 500만 원이요? 예, 네, 그때 제가 한 달 수입이 80 정도 됐는데 어 너무 죄송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인이다 은인 진짜. 와 가서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좀 쉬어. 그래서 집에 오면서 그 당시 매니저 못 보게 예. 창밖 보면서 집에 오. 도착할 때까지 불었어요. 와 아 근데 진짜 박항규 선배님 지금 김태원 선배님한테 그 약간 선배 그 이상의 약간 그런 감정을 응, 어, 정말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야, 그래서 그랬지 네. 너무 괴롭혀. 아 그렇게 괴롭혀요? 아 예예 예. 네. 아 괴롭혀도 돼도 500만원 그때 500만원이 엄청 큰 돈이었잖아요. 아 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금액. 와 진짜 이런 네. 일들이 있었구나. 와 대박이네 진짜로. 근데 또 김태원님도 엄청 힘들게 음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집에서 술 많이 드시고 해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완전 간이 망가지기도 하셨었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박항규님을 봤을 때 아 내 동생 이렇게 힘들면은 내가 힘들었던 걸 겪었기 때문에. 야. 예 네, 맞습니다. 태원 형님도 제가 철구 씨한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했어요. 사고 치지 마. 아 사고 치지 마라. 그러니까 방송 나가서도 말 조심하고 노래 한번 부를 때 최선 다해서 부르고 사고 치지. 아 진짜 안 쳤어요. 사고 진짜 쳤어요. 아 진짜 안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워낙 이제 음악하다가 이제 성격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방송 나가서 이제 뭔가 조금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막 울컥울컥한 거야. 아, 그렇죠. 성격상. 하지 마. 그런 거 표도 내지 마.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바닥이야. 예.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어? 절대 뭐 가가지고 뭐 기분 안 좋다고 뭐 하지 말고 나 약속 지켜야 된대. 와
진짜 그래, 와. 그래서 손절 안 당했잖아. 와. 동생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예? 아 저도 나름대로 저도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하려고 노력 중이죠. 예. 예. 시, 어, 또 이제 두 번 다시 잘못을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노력 중이죠. 예, 저희는 이제 계속 천사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 그렇죠. 해 나가고 와 이때 비밀. 아 이거 한번 들어봐. 들어보죠. 아 이건데 이거는 다른 가수도 하면 틀면 안 되잖아. 아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본인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MC로 안무 위반이 아 딴 거 딴 거 딴 거 괜히 말 나올 수 있으니까 예, 나는 가수다 와 나 이때 봤거든요 진짜로 와 진짜 이거 딱 정확하게 잘 이 잘 추론했어 나는 예. 가수다 진짜 가수 중에 가수 와 여러분들이 그 잘 예. 모르시는 게 있는데 나는 가수다 섭외가 네 되게 빨리 왔어요 아 진짜요? 아, 2011년 이제 시작된 방송이잖아요. 저기. 네. 3, 4월부터 섭외가 왔는데 제가 저때 되게 싫어했어요. 왜요? 무슨 기성 가수들을 데려다가 막 아, 경연. 경연을 하니까 점수를 매기고 아, 아. 짜증이다. 그런데 계속 섭외가 오는 거야. 아 계속 될 때까지. 저는 밖에서 계속 아 무슨 저런 프로가 다 있어 막 욕하고 다녔는데. 네네. 그래도 계속 섭외를 해. 아. 그래서 근데 저때 나갈 때도 태원 형님한테. 허락을 받고 나갔어요. 허락을 받고 와. 네, 딱 승인을 받고. 이제 그 당시 저는 부활은 아니었지만, 야, 너 이제 목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한번 나가보지. 그래서 아 형님 저는 저 프로그램 이제 싫으면 하지 말고. 그때 이제 제가 그 청춘합창단이라고. 청춘합창단. 남자의 자격 거기 태원 형 같이 나갈 때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계속 섭외가 오는 거야. 그래. 와. 형님 저 한 70% 정도 회복 된 것 같은데 나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가수 이제 평가단이 가수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가수가 가수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네. 프로듀서가 평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네. 보면 자존심을 어느 정도 약간 내려놓고 저 당시 약간... 나는 가수다 자체가 굉장히 예. 좀 센세이션을 했어요. 왜냐면 기성 가수들도 어느 정도 음악적 커리어도 있고 그런 맞죠. 것들이 있는데 그들을 모아서 시청자 이제 그 관객 평가단 그리고 이제 시청자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우열을 가렸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수분들께서도 약간 좀 조심스러웠던 그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다. 태원 형님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예. 항상 아름답지 않니? 혼자 아 맞아 맞아 약간 재밌으신 그 느낌이 예.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 그런 걸 CF도 많이 찍으셨었고 네. 근데 그때 그럼 기왕 나갈 거면 예 제가 이제 저때 했던 게 있거든요 뭐 제가 뭐 되면 뭐 다 쓸어버릴게요 와 근데 태훈 형이 기왕 나갈 거면 다 쓸어버리고 와 진짜 좋은 말 해줬구나 약간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뭔가 그 약간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고 너 어차피 잘해 너 하면 우승할 거야 나가봐 쓸어버리고 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수많은 보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네. 내가 인정하는 동생 너 준비됐어 가서 보여줘 이야 소름이 돋네요 진짜 근데 그거는 이승철님 아닐까요? 아니야 이승철님 와 원래 또 부활하면 또 이승철 선배님도 유명하시니까 그렇죠. 이것도 최근 어떻게 보면 거의 최근 아닙니까? 예, 거의? 그렇죠. 야 너를 위해 도우셨고 그 다음에 부활 복귀. 예, 2019년. 와 이때 복귀를 어떻게 태원 선배님이 어떻게 보면 제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음악 예.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뭐 가수의 꿈이 있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가수 말고 저는 밴드가 꿈이에요. 밴드. 예. 근데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은 뭐 그냥 돈이 돼야지 그래도 밴드 하면 또 나눠 먹어야 될 것이고 아니 근데 부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박한규님께서 이렇게 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면 음악적 활동 계속 이어진다면 락페스트 피다리를 궁금해가지고 예 왜냐면 솔로로 무대를 하셔도 왜냐면 천년의 사랑이 워낙 또 사람들한테 인지도 있는 곡이니까 그걸로 공연만 다니셔도 아니 근데 많이 마인드가 오픈되셨어요 제가 예전에 좀 알아봤는데 예. 이제 박한규님께서 유튜브 채널에서
노래방에서 예 그냥 신청곡을 불러주는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후원이 노노노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 때문에 제가 뚜껑 열렸었는데 아 예 어떤 개새끼가 아 예 예 욕하셔도 됩니다. 예 와 저 새끼 돈 받고 노래 부르네 신청곡. 아 이거를 퍼뜨린 거야. 나는 근데 저는 제 방송은 팬들을 위해서 제 방송은 신청곡이 금지가 돼 있는 방송이에요. 와 이게 커뮤니티 사이트에 안 이렇게 퍼진 거예요. 사실 정말 노래를 그냥 이제 그 노래방에서 이제 불러주고 약간 이렇게 하면서 팬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편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후원을 해주니까 그 퍼뜨린 사람이 바로 이 새끼네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그걸 퍼뜨렸습니까? 아 그게 아니라 진짜 그때 보고 나서 전 너무 사실 좀 보는 게 좀 유쾌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예예. 박완규 근황 어. 커뮤니티에 박완규 근황이라고 딱 올라와요. 예. 너무나도 해맑게 약간 그 코인 노래방 같은 곳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계신데 거기 이제 후원이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위에 떠뜨더라고요. 아. 보고 나서 야 역시 원로 가수는 다르구나. 야. 노래 한 곡에 100만원을 받는다? 야 정말 대단하다. 너무 부럽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위험한 부르는데. 위험한 부르 맞는데 왜? 아, 무슨 아, 위험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노래 한 곡에 100만원을 받았다고?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 왜냐면 저도 이제 음악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신청곡이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 그 그냥 100개로 부르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예. 아니 근데 저도 음악 방송은 약간 실례가 될 수 있어요. 예, 예. 예 같은 이제 음악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네네네. 내 거는 100만 원도 후원이 안 돼 한꺼번에. 아 진짜요? 아. 와. 진짜 아니, 나는 누가 이걸 지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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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로니 나잇 이 노래 저는 솔직히 이 혹시 이 노래 가수분들이 로니 나잇 부르는 거 들어보셨나요? 맞죠. 저는 로니 나잇을 가장 잘 부른 리메이크한 사람 중에 어. 최고 왔다는 박기혁의 로니 나잇 들어보셨습니까? 아, 와, 난 그거를 듣는 순간 진짜 저도 모르게 이 손이 이렇게 정중하게 배꼽에다가 갖다 대면서 이렇게 경청했습니다. 예. 그때 우리 기영이가 아마 복면가왕에서 불렀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날 전화 왔어요. 어, 예? 와, 오빠. 어, 기영아, 오빠 나 저기 오늘 그 오빠 노래 불렀어, 그래서. 어, 런닝에 불렀어, 그랬대. 어, 복면가왕 했니, 그랬대. 어. 나 오늘 4옥타브 넘겼다 그랬더니 어우 아 역시 기영이야 그랬는데 오빠 근데 떨어졌어 아 근데 떨어지셨죠 맞죠 맞죠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진짜 여성 보컬 하면 진짜 네. 노래 그래도 사람들이 가수분들은 이런 거 약간 싫어할 수 있겠지만 막 사람들 누가 최고다 누가 가창력 최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여자 보컬 중에 난 박기영님이 난 왔다 그랬어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어 누구신가요? 저는 그 천유해상 그 이영현 씨께서 부른 게 아 이영현 아니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락발성이잖아요 이제 박기영님 예. 같은 경우는 예. 락발성 좀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영현님은 약간 거진 이제 빅마마로 이제 활동을 했었고 흑인 음악 장르로 했었고 이거 이거 싸움 붙이면 아 뭐 진짜로 요즘에 또 그 가짜는 가면 뭐 김나박이다 누구 김나박이 누가 최고다 예.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락 쪽에서는 당연히 박완규 선배님 저는 인정하는 사람 아 김나박이 원래 박이 박완규 아니었어요? 아 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아니야 박 교수님 아 정말 그 보컬들의 어떤 바이블이세요. 바이블 맞죠. 진짜 예, 바이블이지. 진짜로 교과서 같은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 전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고 막 진짜 항상 선도왔었는데 옆에서 이게 실제로 뵙게 되니까 어, 너무 영광스럽죠. 아니 근데 혹시 예. 궁금한 게 있는데 보컬 트레이너를 할 생각 없었나요? 진짜 어렵고 나는 이제 여기서 돈 많이 못 버니까 뭔가 자기감도 들고 분유 막 이거 그 돈 살 돈도 아 그게 2010년이야. 보컬 트레이너 하셨어요 그때? 네. 아니 하려고. 아 그때 어때? 목소리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예예. 예. 근데 노래는 못 부르는데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있잖아요. 커리어. 아 그렇죠 그렇죠 커리어로. 그래서 아휴, 그러면
기술이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아. 그래서 가수를 이게 다 2010년 12월 비밀 부르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가수를 혼자 은퇴했어. 뭐 개 같은 거 나 같은 게 뭐 은퇴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아. 그래서 혼자 은퇴하고 직장을 알아보려고 실용음악 학원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네, 진짜로. 그래서 그때 아마 전화 받으신 원장님들 한 세 분 계신데 아, 예 누구십니까? 그래. 아 저 가수 박완규라고 하는데 요즘. 예? 야 그거 당연하지. 어이가 없지. 당연한 줄 안 줄 알지. 그치, 그치. 아 뭐 제 번호 그대로 전화하셔도 제가 받습니다. 이제 어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근데 보컬 트레이너 구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심이세요? 안 그치. 와. 와. 아 그냥 뭐 제 상황이 이래서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결국은 이거였어요. 노래 부르는 거. 아니 결국은 아니. 어떻게 대우를 해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힘드실 것 같다. 아~ 오히려 부담스럽죠. 네. 맞죠. 네. 근데 악용하면 악용할 수 있죠. 우리 그 학원에 박한규 있다. 네. 어떻게 뭐 홍보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엄청나죠, 그러면 진짜. 와, 그럼 또. 아니 근데 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되게 쌌단 말이야. 왜냐면 회의가요? 월 수입이 80인데. 아.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대중들은 모르죠. 예, 네, 몰랐죠. 왜냐면 히트곡이 있으니까 당연히 박한규 하면 지금 뭐 어디 뭐 진짜 강남에 50평 이상 살고 네. 어 빌딩 한 게 있고. 당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도 다 아세요. 철구하면 지금 뭐 여기에서 허름한 데서 방송을 하지만 뭐 뒤에 집 가면 람보르기니 타가지고 집에 막 출근하고 이렇게 오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이 친구가 포르쉐 파나메라 탑니다. 예.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 예. 아니,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고. 사실 그만큼 그 약간 예. 사람들이 귀에 손대를 난 잡고. 렌트카 타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유쾌하시다. 진짜 너무 유쾌하시다, 진짜로. 진짜로. 왜냐면 그냥 딱딱하게 방귀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사람들은 아 정말 뭔가 딱딱할 것 같고 고지식한 것 같고 분위기가 좀 이러다 보니까 근데 말씀하시는데 그 썰도 너무 재밌고 사람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다. 약간 동네 형 같은 느낌? 예. 예. 너무 친근하게. 와 쓰더. 와 이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김태균. 와 아니 근데 아까 스타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잠시 듣기로는 네. 스타가 나를 살렸다. 네. 나 스타 없었으면 진짜 그 희망이 없었다. 그 시기였어요. 그 딱 그 시기. 예. 아 그때 시기. 이제 그 천년의 사랑했던 그 기획사한테 뭐 여기저기 다 털리고. 네.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없고 애들은 커가는데. 예. 저기 노래 부를 때는 저기밖에 없고 이 자리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목은 점점. 뭐 나가고 있고 예. 그래서 할 게 없는데 문득 그때 이제 뮤지컬을 좀 했었어요. 뮤지컬. 네. 근데 친구들 그때 동생들이 형 스타 한번 가르쳐 드릴까 그래서 야 나 그 보는 것도 못 하는데 그때 그냥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막 컴퓨터하고 하는 것도 뭐 헌터에서 막 이렇게 예. 막 하고 했는데 재밌더라고. 예. PC방을 그럼 가신 거예요? 예. 동생분들과? 예. 거기서 이제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걸 뭔데 그랬지? 방송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는데 온 게임네 아 그때부터 접하셨구나. 그러니까 온 게임을 하고 그 MBC 저기 게임 그 계속 고정이야. 그냥 집에 가면 그것만 그때 한 두 평짜리 혼자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원룸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예 맨날 술 혼자. 아 그만큼 진짜 힘들으셨구나. 네. 근데 스타를 보려고 하니까 술을 안 마시게 되더라고. 아 그래서 살렸구나. 그거 보는데 뭔가 이게 막 자꾸 뭘 하려는 활력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아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잘 되면 나한테 이 즐거움 준 사람한테 좀 돌려줘 드려야 되겠다. 아~ 그래서 했는데 뭐 가장 은인은 이제 태원 형님이 그때 기회를 주셔가지고 막 그때 막 이제 응원하러 다니고 막 그랬죠. 아~ 근데 제일 좋았을 때가 나는 가수 대 1등하고 그 다음 날 우리 저기 택신 경기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와 와 아니 그래 김태용 어때 포토스가 많잖아요. 왜 김태용에 꽂혔는지. 왜 하필 김태용? 왜냐면
프로토스가 많거든. 허영무도 있고 김태경도 있겠지만 그 뭐 송병구도 있고 왜? 왜 김태경입니까? 어, 잘생겼고. 아, 잘생겼죠. 아, 잘생겼고. 예. 잘생겼고. 예. 코도 크고. 코도 크고. 코도 크고. 아, 코 큰 사람을 이렇게. 아. 아니, 프로게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들이 그 당시 유난히 잘생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예, 맞죠. 외모도 출중하고. 그래서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예. 이제 뭐 커세어 다크나 뭐 이런 거를 네네. 너무 잘 썼잖아. 맞죠. 창시자죠. 어떻게 보면. 아니, 창시. 아, 창시자 맞는. 아니, 왜냐면 잘 유행이더라도 누가 유행을 이끌었는가에 따라서 그 유행 창조자도 바뀌듯이 네. 어차피 김태용이죠. 코닥. 예. 네. 예. 코닥. 예. 커세어가 저기 그 날아다니는 약간 비둘기. 그렇죠. 그렇죠. 저기 예. 뭐 이렇게 전기로 하는 거죠? 예. 아, 그거구나. 이때 와, 쓰덕 방학 김태용의 팬. 혹시 김태용이랑은 이제 직접적으로 볼 연락 없었는데 직접 혹시 연락을 해 가지고 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갔죠. 직접 그 현장을 e스포츠 뭘 다 갔어요. 예. 가가지고 너무 자주 간다고 예. 형 노래 안 옆에 앉으신 분 아~ 아~ 나가서 떨어지셨어요. 아, 아니에요 저 안 그 정도로 이제 아니, 진짜 찐으로 좋아하셨던 네. 거야. 근데 진짜 약간 김태용 입장에서는 뭔가 와 스타는 맛이 났겠다. 그쵸. 박완규가 내 팬인가요? 약간 예, 이런 와. 느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때 이제 막 한참 막 방송 다닐 때 예. 규현 씨도 만나가지고 아 형님도 태경이 좋아하세요? 아 완전 팬이죠. 아 라스에 나온 그 슈 와 네. 이거 잠시 네. 이게 아, 스타리그 어. 헌정곡 아니겠습니까? 예. 와 이거 엠플레 이번에 이번 스타리그 최근 아닌가요? 세상의 시간과 공간과 자리를 주겠어. 너를 위해 존재하지 그렇게 난 네 곁에 있어 돋보기 될 것 Last time on the top drawer 힘들었지만 외로웠지만 하시는 분들은 예. 일단은 스타 근본 부금도 있겠지만 네. 진짜 스타 노래 가수라고 한다면 박완규 선생님이 항상 소리 나와요. 아, 그만큼 진짜? 스타를 오. 좋아하시는 거 알고 스타 팬들도 네. 스타에 예. 진심이셨군요. 어, 진짜 진심이지. 와, 와 그래서 이까지 와 혹시 또 스타 부금을 그 약간 오프닝 그거를 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니 이제 ASL에서 안 받아주면 예. 뭐 당신들 하잖아. 어 만약에 할 수도 있죠. 예. 예. 혹시 그 대학교 스타 그것도 보셨나요? 오. 와. 야. 왜냐 마지막에 철화대 들어온 사람이 김태용이거든. 네. 야. 그러니까 줄 테니까. 예. 많이 틀어줘. 와. 어 당연한 너무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죠. 진짜. 예. 야. 아니 근데 오늘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토크 치는데 거의 끝났는데. 네네. 오늘 또 할 게 뭐겠습니까? 저희 또 이제 조옥 엔터테인먼트 예? 스타예요? 예? 아, 스타가 아니야. 그러니까 네. 또 이제 저희가 노래 엔터를 만들었는데 네. 박완규 레전드 가수분 앞에서 네. 노래 평가를 받는 자리. 약간 불의 명곡 혹시, 같은 느낌. 본인이 불러요? 아니, 저희가 안 불러요. 아, 저희는 안 불러요. 아, 저는 불러요. 큰일 나죠. 그래서 큰일 나죠. 어, 진짜 많이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으면 네. 진짜 독설하셔도 되고 딱 듣고 그냥 오늘 진짜로 그냥 그 개개인의 한 명의 그 평가를 한번 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혹시 그래도 약간 가수마다 자기가 사랑하는 곡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진짜 예를 들면 천년의 사랑 롤리나인 워낙 또 유명한 곡이고 그렇죠. 박완규 선배님이 딱 들었을 때 아 난 이 노래가 진짜 내 어떻게 보면 내 최애 애장곡이다. 최애곡이다 하는 곡 있나요? 본인 거짓말 그 아니고요. 예. 가장 즐겁게 부른 노래가 바로 히어라 이스탄즈예요. 와 너무 감동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롤리나인이나 천년의 사랑이나 비밀이나 이런 곡들 다 이제 가수로서 불렀잖아요. 예. 근데 히어라 이스탠드는 정말 팬으로서 부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정말 즐거운 거지. 저거 저 노래 부를 때는 그냥 웃음만 나와요. 즐거우니까. 즐기시는구나. 그렇죠. 아 진짜 이게 스타 진짜 스콜이라 그러죠. 스콜. 아 진짜 진정한 스타 팬이죠. 예, 맞아요. 스타의 진심인 분들. 와,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진짜 그냥 우리 선배님이 노래 평가 이런 거 해보셨나요?
많이 해보셨죠. 심사위원도 많이 해보셨고. 어, 진짜요? 경신도 한번 나한테 당했잖아. 아, 저는 근데 언제 맞아, 맞아, 언제요? 저는 이제 철간봉 촬영 날. 아, 그때. 저의 노래 싫은 거 솔직하게. 아, 근데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게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철구라는 사람은 저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리액션을 이렇게 주잖아. 맞죠. 철구 씨 지금 히드라가 침을 되게 소극적으로 뱉고 있어. 어? 히드라가 웨이브 하면서 막 그냥 그랬더니 바로 그 아 맞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악마의 소리로 그때는 그 선배님 그때는 제가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지금은 아주 제 실력이 그렇죠. 네. 목도 안 전년이 가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또 예. 저희 나가 씨. 아, 그만큼 제가 또 팬이라서 아, 저도 또 영광이잖아요. 방한 쪽 그렇죠. 선배님 앞에서 이 천대를 산 노래 부른다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처음으로 긴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와. 대신 네. 뭐 사고만 안 치면 돼요. 아 사고는 아, 절대 예. 안 치도록 정말로.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사람들이 또 나가 저보고 나가 나가 예. 하시네. 자 오늘 그래서 진짜 딱 듣고 평가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나 잠깐만 나갔다 오면. 어어어 잠시 나갔다 오세요. 그럼 이제 세팅해 놓고 있겠습니다. 예. 예. 예.